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임수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평가할 때, 아, 정말 그 사람의 그 어떤 체취, 향기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좋은 향기가 난다. 오늘은 바로 이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을 찾아와서 향수의 세계, 그 다음에 향수의 종류, 뭐 향수는 언제 쓰는 건지, 이런 다양한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조향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또 그걸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친한 동생이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이 스스로 이름 얘기 좀 하죠. 네, 안녕하세요. 조향사 이성민입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오늘 친한 형님이랑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해서 정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향사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조향사라고 하면 배 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 조타수? 네, 뭔가 방향을 잡는 뭐 이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쉽게 소개를 하면 저희는 이제 그 좋은 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또 좋은 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그죠. 주관적이잖아. 네, 사람마다 어떤 후각적인 경험이라는 게 너무 제각각이고, 거기서 형성되는 후각 감수성이 천차만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향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후각적 지점을 짚어낸다거나 향에 대한 새로운 경험, 관념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식한 얘기로 얘기해서, 우리 조향사들 그 향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쨌든 냄새를 잘 분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개코를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맞죠?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조향사라는 직업이 특이하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코가 예민하냐, 개코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 향수 뿌리는데 무슨 향수 뿌렸는지 맞춰봐라. 세 번째가 나한테 어울릴만한 향수 추천 좀 해줘봐라.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네. 우리가 그만큼 향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뭐냐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어떤 향을 써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봐줬으면, 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 어떻게 이제 자기에게 맞는, 그 사람마다 어떤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향수를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풀어가 보자고. 네. 왜냐면 내가 너무 무식해서 향수에 대해서. 난 그냥 이제까지 향수하면은 그냥 뭐지 그 브랜드 그냥 해서 그냥 냄새 맡아보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그냥 뿌리고 했는데, 먼저 이 향수에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향수의 종류가 어떻게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일단 뿌리신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하시고요. 아, 그래? 나 뿌리는 남자.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 이거 성민이가 선물해 주신 거. 제가 만든 거? 페로몬이라 그래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일단 향수를 뭐 보통 브랜드 라벨로 기억을 하실 텐데, 다 이제 뭐 타입으로 보통 구분을 해요. 어떤 타입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시트러스 타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귤류의 냄새,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어떤 남성 향수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시면 그 숲과 나무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감귤류의 냄새, 그 다음에 과일의 냄새, 프루티 타입, 프루티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잎의 어떤 느낌들, 그린 노트, 그 다음에 꽃의 느낌, 플로럴 노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나무나 뿌리의 어떤 느낌들, 그럼 우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뭐 새 구분을 들어가면 뭐 어떤 것들이 어우러져서 부재아 노트라는 게 나오고, 뭐 시프레 노트라는 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시원한 느낌들 강조한 오셔닝 노트, 마린 노트, 뭐 버드리 노트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도 또 분리를 해보자면 뭐 발사믹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과일의 냄새, 꽃의 냄새, 나무의 냄새, 그 다음에 어떤 약간 동물성의 머스키, 머스크 노트, 그 다음에 뭐 앰버 노트. 이런 것들이 이제 향수의 어떤 타입을 얘기할 때는 이 향수라는 게 그냥 한 가지 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초향부터 종향까지 탑, 미들, 라스트로 나누는 그렇게 이렇게 뭐 변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향수를 뿌리면 처음에 그 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뀐다는. 네, 발향에 따라서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들의 냄새들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냄새들이 뒤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가지 노트들을 합쳐서 어떤 타입이라고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시트러스, 플로럴, 우디 노트, 우디 타입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실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너무 어렵네. 예. 다만 이제 뭐 시트러스 타입 정도가 있다, 감귤류의 냄새다. 그다음에 우디 노트의 향수들이 있다, 약간 나무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플로럴이라고 했을 때도 또 플로럴 꽃의 종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아,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는 향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 그 네. 보통 우리가 일반 퍼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오데코롱인가 뭐 좀 이렇게 그쵸? 이름 뭐 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향수 이름이 있고 거기에 뭐 오데코롱이라는 게 붙었고, 오데뚜알렛, 오데 퍼퓸, 뭐 그다음 퍼퓸 이런 식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부향률에 따라서 나눈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부향률이 뭘 얘기하는 거지? 향수에서의 향료의 비율. 아, 네. 향료의 비율. 네, 얼마나 향료가 들어가 있느냐. 10% 미만은 보통 이제 오데 코롱, 그다음에 10%에서 15% 정도 되면 오데 뚜알렛. 거기에서 이제 15에서 20% 정도가 되면 오데 퍼퓸, 20% 이상이면 퍼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향률에 관한 것들은 이제 단순히 향이 많이 들어가면 고급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는 해요. 향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 근데 이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어떤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컨셉에 따라서 뭐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향을 많이 넣으면 뭐 무거워진다거나 그래서 컨셉이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가벼운 향치 아니면 봄이나 가을 향수, 여름 향수를 만들 때는 탑 부분이 비율이 높은, 탑 부분의 비율은 높지만 전체적인 부향률은 낮은 오데 뚜알렛이나 오데 코롱으로 많이 나오고요. 겨울 향수라든지 아니면 정장 같은데 어울릴만한 무거운 느낌의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고급스럽다라는 것도 다양한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약간 고급감, 무게감을 주는 향들은 이제 오데 퍼퓸이라든지 퍼퓸 쪽에 어떤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오데 뚜알레, 오데 코롱, 뭐 퍼퓸 이게 아주 다 향수인 거지. 네네. 그러니까 향수 코너에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분류는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사용을 할 때 뭐라 그럴까, 그냥 향을 맡아보고 그냥 뭐 오데 코롱이 됐든 오데 뭐 퍼퓸이 됐든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면 되는 건가? 그렇게 하셔도 사실 전혀 지장 없고요. 다만 이제 향수로 내 어떤 취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향수로 어떤 패션을 완성을 한다. 그러면 상황에 맞는 것들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으실 텐데 그것까지 또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좀 분명히 있으니까, 쓰시는 것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다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이제 향수에도 어떤 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향수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데 뭐 뷰티의 관점도 있을 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향수 정말 뭐 패션의 것은 향수라는 얘기도 하고, 샤넬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향수는 패션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더해준다라는 얘기도 했었을 정도니까, 그 알고 쓰면 확실히 좋기는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라 라고 하기에는 또 다들 힘드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출을 할 때 뿌리는 향수로 남성이라면 어떤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그냥 퍼퓸? 데일리 향수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향수에 좀 익숙해지고 또 내가 향수를 쓴다라고 한다면
5대 뚜알렛 정도에서 초보들이 시작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아, 5대 뚜알렛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타입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시트러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감귤류의 냄새들. 이게 감귤류의 향들이 소취에도 좋고, 그러니까 냄새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이 상대방한테 내가 젊은 인상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젊고 깨끗하고 활기찬 느낌들. 네. 남자분들 처음 향수 쓰실 때 시트러스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무난하고. 여성은? 여자분들은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지 않아도. 그치, 뭐 워낙 네. 많이 잘, 뭐 거의 쓰니까. 거의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정보들이 많으세요. 뭐 플로럴 타입, 가벼운 플로럴 타입의 향수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계절에 따라서 또 많이 바꿔서 쓰시고, 뭐 특히나 이제 뭐 머스크 타입의 다양한 향들, 자기 분위기라든지 패션에 맞춰서 충분히 바꿔주시니까 사실 남자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더 많습니다. 남자는 좀, 그렇지. 남자는 예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렇게 좀 우리가 터프한 남자? 뭐 짐승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남자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뭐 요새 화장하는 남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니까. 뭐 기본적으로 향수 같은 거를 통해서 적절하게 자신의 매력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 안 써본 사람들한테는. 그쵸. 일단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향수를 내가 뿌렸다는 것 자체에 약간 민망해 하시는. 맞아, 처음에는. 예, 예전에 뭐 무스 바르고 뭐 젤 바르고 이게 되게 스스로 조금 머쓱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향수를 뿌리고 누군가 너 향수 뿌렸어 하면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요즘은 사실 향수 뿌린 게 전혀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남자가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취향이 있구나. 그 향수가 또 약간의 어떤 속성 중에 사실 정말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 멘셔널한 어떤 원츠, 내가 이거 갖고 싶다. 광고도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향수라는 거는 뭔가 정말 패션의 마스터피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 거기까지 접근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 펑셔널한 어떤 니즈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냄새 부분. 남자들 담배 피는 분들도 많고, 또 뭐 회식 자리도 얼마나 많아요. 회식 같은 데 이렇게 갔다 오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 냄새, 고기 냄새. 아, 맞아. 그 역겨울 때 있어, 가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역겨운데 본인은 부티 나는 냄새라고. 애니멀리 구르만 묻히면서 나 고기 먹었다, 냄새를 풍겨낸다. 근데 하다 못해서 사실 드레스 퍼퓸이라고 하는 것들, 뭐 페브리즈 같은. 맞아, 페브리즈. 그런 것들만 사용해 주셔도 사실 좋거든요. 이게 단순히 내가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다. 사람을 만날 때 패션은 약간 뭐 일하다 보면은 신경 못 쓸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정도는 사실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냄새는 참아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 사람이 막 담배 냄새가 난다, 뭐 냄새가 난다, 땀 냄새가 쩔어 있다, 그러면은 싫거든요. 참아주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향수 꼭 쓰시면. 많이 쓰시면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꼭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저번에 형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향수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실제로 사람이 나이, 이게 뭐 어떤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예전에는 그런 다들 냄새가 나니까 그냥 뭐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려니 했었지만,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맞아. 특히나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며느리. 그러니까 어디 그 나도 뭐 개인적으로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런 카페 같은데, 젊은 그 며느리들 카페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자기 시아버지 그 노인 냄새 때문에 막
집 나가고 싶다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그 노인 냄새. 그런데 그냥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네. 이제 향에 익숙하다 보니까 좋은 냄새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네. 너무 역겨운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기도 싫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아 이게 실제로 당사자한테는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그 어떤 그 교육을 받는 클래스에 네. 그 젊은 여대생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랍 친구들이 온 거야. 네네. 아랍 친구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아랍 사람들에게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 그 냄새에 아주 그냥 막 견디지를 못하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냄새에 정말 싫은 냄새는 정말 단 한 치도 맡기가 싫은 거지. 같이 있기도 그렇죠. 싫고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연애할 때도 냄새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 그렇죠. 그 남녀 사이 이렇게 다정한 시간이고 그런데 나쁜 냄새가 나요. 담배 맨날 담배 피고 입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옷을 또 입은 것도 입었는지 운동하고 그냥 나왔는지 그런 거 가지고 또 헤어지는 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향수를 뿌린다거나 뭐 하는 게 사실 큰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건 또 아니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향수는 좀 자취품인가 비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향수 뭐 2-3만원짜리도 분명히 있고 그 중에서 좋은 향수들이 있고 이거 하나 뿌리는 행위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사실 향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잘 사용해서 정말 내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향수를 가벼운 걸 하나를 뭐 집에 찾아보면 선물 받은 거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좀 하나씩 이렇게 써보시면 아 정말 이게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구나.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와인이라든지 향 때문에 즐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그렇지. 우리가 후각이라는 것들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 향수 이건 뭐 굳이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향을 즐기고 있고 그게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오늘 이렇게 파리로 머니토크 보신 분들은 정말 집에 이렇게 장롱에 이렇게 먼지 쌓여 있는 향수들 꺼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왜 향수를 네. 왜 여성용하고 남성용이 어쨌든 분리가 되잖아. 네네네. 그 차이가 뭘까? 이제 패션의 어떤 관점에서 많이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것도 추세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 젠더리스 향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남녀 공용. 네네. 그리고 향이라는 게 어떤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연의 냄새라는 것들이 사실 뭐 성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약간 내가 이게 향이 너무 여성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 건 또 피해 주시면 좋은데 점점 이제 향수를 많이 쓰시고 좋아하게 되면 사실 많이 여성스러운 실제로 여자 향수로 나온 것도 쓰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세요. 근데 남녀의 구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또 없으니까 이렇게 맡아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꽃냄새가 풍부한데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어울리겠구나. 꽃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그러니까 너무 딱 구분해서 생각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그 뭐 지하철역이 됐든 지하철역을 어떻게 걸어가든 아니면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그 앞서 있던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딱 지나가면서 그 정말 좋은 향이 착 나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뒤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매력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면 좋겠지만 자연적으로 나는 건 악취밖에 없으니 근데 젊은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좋은 냄새 나요. 아 그래? 20대 이런 친구들은 항상 뿌려도 정말 좋은 냄새 나요. 아 실제로? 그쵸. 그럼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악취가 나는 거야? 우리가 그럼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페로몬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페로몬. 그게 우리 몸에서 나는 어떤 호르몬의 냄새들이잖아요. 그 뭐 확실히 끌리는 어떤 느낌이 있고,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왔다고 했는데 그 냄새가 막 나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페로몬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또 페로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우리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